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케이크 먹방인데요. 오늘은 2018년 5월 14일이고요. 5월 14일이 이제 제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크 먹방을 하려고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요 케이크는 또 아프리카 운영자님이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주셨네요. 네, 베비라서. 베스비제이는 이제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상품권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파리바게트 상품권으로. 예전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자체 제작한 케이크를 보내줬는데, 그게 좀 반응이 별로 안 좋았나 봐. 그러더니 작년에는 그 크레이 케이크라고 해서 이제 모형 케이크 있잖아요. 그거로 보내줬었거든요. 이제 모형 케이크는 있는데, 올해는 이제 선택. 모형이냐, 뭐 상품권이냐. 그래서 상품권으로.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근 감사하고요. 근데 모형도 괜찮게 생겼어요. 아예 그 앞에 글씨로 김통순 이렇게 써주고. 예, 감사합니다.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있으면 이제 평생 쓸수 있잖아요, 거의. 그게 파손되지만 않으면 그런 장점이 있죠. 짜잔. 근데 이거 너무 밝아가지고, 잠깐 이게, 조금만 줄일게요. 짜잔. 요거는 너무 푸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찢어질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케이크는 원래 숟가락 먹잖아. 저는 포크. 포크로 먹고요. 이렇게. 맛있겠죠? 가기 얘기는 이제 아예 질문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KU님도 대신 대답해 주지 마시고 아예 이제 대답을 안 해요. 너무 반복 질문이고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해봐야 별로 좋지 않더라고. 자기만 먹는 케이크야 뭘로 먹든요. 그죠? 정답이네. 그 개인적인 얘기를 인터넷상에다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보신 시청자분들이야 뭐 이상하게 안 보는데 그 대충 본 애들은 와가지고 막 되게 비아냥대고 막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음을 바꾼 게 개인적인 얘기는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방송 외적인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외에는 이제 말안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일단은 이거 뭐야? 초가 이렇게 네 개가 있네, 네 개. 하나만 꼭 하나만. 나이를 공개하기 싫어서 하나만. 마녀님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그거였잖아요. 그 모형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마녀님도. 당연히 잘 다녀오셨나? 제가 담배를 안 펴가지고 방에 라이터가 없어서 이걸로. 그리고 음악을 딱 틀고 싶은데 생일 축하하고 틀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음원 저작권 때문에. 자, 레알 잘생,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방송 키자마자 어떤 애가 막 백이성 닮았다고 비아냥대가지고. 평일날 비아냥대면 그냥 웃고 넘기겠는데, 생일날까지 그런 비아냥을 들어야 되니까, 좀, 뭐랄까, 좀 속상했다고 해야 되나? 한 판은 다못 먹고, 한 세네 조각 먹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불을 붙일게요. 맞아. 먹는 양은 남녀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여자분도 잘 먹는 분도 있고. 햄식매농님, 아유, 새해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햄식매농님, 감사하고요. 생일 축하드려요. 음악을 안 트니까 좀,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음악을 안 틀니까 좀, 어색한데, 하여튼, 예. 저희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아하. 여자는 한판 앉은 자리에서 먹는데, 그래요? 너무 달아서, 저도 다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달아서. 푸드파이터가 아니라. 저도 이제 20대 초반 때는 좀잘 먹었거든요. 양 되게 많은데 나이 드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더라고 먹는 양이.
잠깐만요. 요건 요건 일단 대충 갖다 놓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놓고 뭐부터 먹을까? 치즈, 치즈. 치즈부터. 이게 다 여섯 개가 다 다른 조각이라. 아야, 좀. 아, 좀. 이게 다른 조각 넣다 보니까 이제 비닐을 붙이잖아요. 비닐이 붙어 가지고 지금 잘 안 떨어지는데. 오케이. 어, 맛있겠다. 야. 아, 이거, 이거 너무 어두운데. 맛있겠죠? 톰슨 마녀님 100개 수고 감사합니다. 어우, 마녀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짠짠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생일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콜라도 따라야지. 친구 안 만나나요? 예, 안 만나요. 친구 안 만나요, 별로. 나이 들면은 경조사 때 빼고는 거의 만날 일이 없는데. 서로 삶이 바빠서. 이제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만나지. 아, 예, 감사합니다. 저 꾸네님 닉네임이 이상해가지고 읽기가. 이쁘죠. 이제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매일 붙어야죠. 친구들하고, 그죠? 학교 친구든 동네 친구든.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슬슬 이제 맛있다. 아, 치즈케이크 맛있네요. 오늘 너무 밝아서 좀 줄까? 아, 이게 그릇이 비슷하다. 그릇이 흰색이라 이게 빛이 반사돼가지고 하얗게 보이는데, 요 이제 빛이 스탠드를 켰는데 그렇게 밝게 안 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빛이 와서 이 흰색에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케이크 안 보여. 어떡하나. 뭐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죠? 네, 접시를 제가 잘못 갖고 왔네.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접시가 하얀색이라. 아, 집에 있는 접시가 다 하얀색이에요. 근데 오늘 알았으니까 지금 이사 준비하거든요. 이사 가면 이제 검은색 접시도 사야겠다. 앞 접시 어두운 색. 아예 많이 감사합니다. 요거 체리 아니야? 체리? 체리랑 블루베리 같은데? 요거는 맞네요? 요거 체리고, 요건 고구마고, 요거는 뭐지? 그냥 초코인가? 모르겠다. 와, 진짜 맛있네.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노는 거 보면은 케이크를 먹는 게 아니고 던지던데. 그죠? 여자분들 보면 막 가라오케 막 이런 거 빌려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던지고 난리 나던데요? 케이크를 안 먹던데?
아, 미역국 먹었어요. 엄청 오래간만이네요. 예.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막 술집 화장실에서 막 머리 감고 있던데? 캥캥 맞아가지고. 다시 하시네.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던질 건 없을. 던지. 그냥 코 박는 거 정도까지만 하지. 굳이 던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까워서. 다 던지더라고 막. 아,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가격 얘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좀저 개인적인 얘기인지 안 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 했더니 다막 비아냥대고 막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나만 좀 상처받더라고. 그냥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먹기도 아까. 예, 네, 그죠. 비싸고 맛있는 건데 그 던지고 아까운데. 근데 막 난리 나더라고 그냥 여자분들 보면은 노는 거 보면. 이제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해서 날 잡고 노는 거 보면은 우연히 몇번 봐가지고 이건 블루베리랑 체리 같은데 하여튼 아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응원해도 돼. 가까이서. 블루베리랑 생크림이네요. 아, 그래요? 술못 마셔, 친구분들이. 만나겠다. 아, 진짜 맛있어요. 케이크 생각보다 이렇게 막 느끼하지 않고 맛있네요. 그래서 다들 파리바게트 하나 봐. 그죠. 그 뭐야. 근데 나는 그뭐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막 녹음 막 들려줬잖아요. 욕하고 이런 거. 물뭐물 세례하고 막. 근데 중소기업은 더 하지 않나? 그 사람은 뭐 오너일가 그 자기네들이 주인이자 오너일가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게 아닌데 오너일가의 갑질. 대기업의 오너일가의 갑질이죠. 그거는. 근데 중소기업 가면은 오너일가도 아니고 그냥 대리만 달아도 막 갑질하는 데 되게 많던데. 뭐 하나 조금만 달아도 막일안 하려고 하고 막다 밑에 애들 시키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대기업 갑질이니까 더 자극적으로 더 이제 와닿는 게 자극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은 대리가 아니라 그냥 사수 있잖아요. 처음에 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은 사수 한명 있을 거냐. 자기 밑에 한 명만 생겨도 막, 어우, 막. 근데 진짜 원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 원래는 그 직급이 높아질수록 신입사원들이 못하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직급도 올려주고 월급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군대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하려고 들어. 원래대로 하면은 거기서 오래 일했으니까 오래 일에 대한 거에 대한 보상 그리고 오래 일했으니까 일도 더
능수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신입사원보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더 하라. 그 대신 돈을 더 주겠다. 직급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승진을 하는 건데, 그 인식을 좀 반대로 생각하더라고, 사람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이제, 뭐 됐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자기를 다 밑에 사람 시키고 막. 예, 네, 가족회사가 특히나 그렇죠. 군대 계급으로든 막. 자기는 몰라, 그거를. 자기는 모르더라고.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아, 근데 이거 좀내 생일인데 우울한 얘기하기 좀 싫은데. 굉장히 우울한 얘기거든요? 내가 한 10년 넘게 이제 가슴에 상처를 받았던 일인데. 내 자신한테도 되게 실망했던 일인데. 아, 내 생일날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날것 같아. 아, 그죠. 이상한 사람 많죠. 야외 방송하는데도 막,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던 막, 힐끗힐끗 보면서 키득대는 사람들도 많고. 간단히 얘기를 할까? 아, 좀 고민되네. 근데 또 얘기하면 좀 속상해서. 좀, 살아가면서 좀 상처받은 얘기라. 아, 그럴까요? 옛날에 이제, 나름 이제 중견기업, 중견. 나름. 나름 중견이었거든요. 직원도 몇백 명 되고 좀 그런 데였는데, 사무직이었는데, 그때 이제, 네, 말씀하시고, 하여튼, 제 사수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걔가 사장의 친척이었어. 조카, 사장 조카고. 근데 걔가 좀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일은 잘 알아. 근데 일을 안 해. 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그런 거. 그러니까는 좀, 아, 참, 생일날 저런 얘기를 해야 돼. 우와, 재밌어야. 나 생일인데 평일도 아니고 생일날 저런 드립을 치는 저런 사람은 정말 인간일까요? 생일이니까 화안 내야지. 난 캡처해놓고 생일인 사람한테 그렇게 참 어떤 형태. 자, 그리고 근데 그 사람 위에 대리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좀 기회주의자였어. 약간 좀 사장 그 조카가 일을 안 하고 막좀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막좀 프로젝트 막 버려졌던 앤데 그 대리라는 사람 위에선에 잘 보이려고 걔를 데리고 간 거야.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근데 둘다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둘다일안 해. 다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켰어. 다 나한테 시켰어. 너무 그러니까는 이둘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한세 명인가 바뀌었나? 내가 네 번째 넣었을까 아마. 근데 하여튼 막 여기 일을 시키는 사람 힘들지 당연히. 짜증나더라고. 나도 관둘까 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나중 얘기고. 안 간두고 막 계속 일했던 그런 건 이제 좀 나중 얘기고. 아무튼 힘들게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때 되게 힘들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운동에 몰입했어 진짜. 운동 막 헬스장 가서 막 3, 4시간씩 막 미친 듯이 했어 운동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럼 좀 풀리더라고 운동하면. 운동 딱 끝나고 샤워하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풀리더라고.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막 힘들게 스트레스 받고 딱 갔는데 노원은 아닌데 일해본 적 없는데. 하여튼 힘들게 막 이러다 이제 헬스장 가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그 대리한테. 그러니 하는 말이 그 사장 조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날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음주 뺑소니 쳤대요. 음주 뺑소니 쳤대. 나보고 제가 그때 그 전날인가? 좀 늦게까지 일했거든요, 야근해갖고. 나보고 이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해달래, 나한테. 늦게까지, 걔랑. 걔 늦게까지 안 있었거든요. 내가 그 대리한테 그랬지. 저기, 지금 저한테 허위 진술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막 되게 얍삽하게 실실 웃으면서. 별거 아니래. 그게 말이 돼? 살짝이라도 박아도 뺑소니 당한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별거 아니라는 거야. 하여튼 알았다고 전화 끊은 다음에 바로 전화 왔어요, 또. 그 경찰한테.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몇 시까지 같이 있었냐, 나한테. 그래갖고, 일단 저녁에 퇴근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저녁까지는 있었다고. 정확한 시간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시계를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니까는, 경찰이 이제 딱 그러더라고. 저한테. 회사에 CCTV가 있니? 그래갖고, 오케이. 아, CCTV 있다고, CCTV. CCTV 있다고. 아니, 올스타일은 그냥, 아예 말을 하지 마요, 그냥. 개인적인 그런 뭐, 가게 얘기 이런 거는 이제 질문은 아예 대답 안 하는 걸로. 개인적인 얘기는 아예 대답 안 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대신 대답해 주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안 받는다고. 이제 경찰한테 그랬지. CCTV 보면 이제 시간 알 거라고 끊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비겁한 거잖아요. 대리라는 사람이 나한테 허위 진술하라고 시켰고, 걔는 아니었는데, 나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대리라는 사람이 나한테 허위 진술을 시켰고, 걔는 먼저 가서 이제 그렇게 다, 그 얘기를 경찰한테 말했었어야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좀말 돌려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비겁한 짓한거 아니야. 뭐 되게 그게 거의 한 10년? 10년 가까이 그게 계속 머리에 남더라고. 내 자기 자신에 대한 되게 실망도 되게 컸고, 가슴에 상처가 컸지. 아, 계장님 이제 다시 나가요. 나갈 거야, 나. 자괴감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 간두고, 하여튼,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5년 뒤인가? 그때 내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어요. 그때 뭐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정확히 진술을 못했다. 그게, 가슴에 사무쳐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금이라도 이제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신문고의 그 민원 담당자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 그런 일 있었냐고 제보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사해 보겠다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더라고요, 나한테 또. 경찰이 그런 거 알려주나? 어떻게 됐니? 전화를 알려줬는데 확인해 보니까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았대요. 처벌을 제대로 받았대. 그래갖고, 잘 해결됐구나. 내가 좀 두리뭉실하게 돌려서 대답을 했지만, 그래도. 아마 뭐 경찰이 뭐 이제 CCTV 다 있는데, 시간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도 자백을 했겠지, 그죠? 뭐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페북으로 그 대리를 찾았어. 페북으로 대리를 찾았어.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뭐지? 자식 낳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딸 낳고 막 이러고. 아, 유튜브도 하는데. 유튜브에 김톰 쓰는 검색.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얼굴 사진만 봐도 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오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몇년 동안 막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탁 페북 메시지를 보냈지. 이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다 읽긴 좀 그렇고. 그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 혹시 기억하냐? 나는 어? 아, 지금은 거절 잘해요. 지금은 나한테 도움 안 되면 바로 거절이야. 지금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냐? 어? 나는 당신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은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 있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사진 보니까 자식 낳고 살고 있는데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딱 그렇게 딱 메일 그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페북으로. 처음에는 그냥 페북에다가 글을 쓰고 언급을 했는데 그 닉네임 뜨게. 근데 이게 친구가 아니면은 언급이 안 되더라고. 이거 좀그 사람 망신 주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메시지 보냈죠. 아, 근데 그냥 친구를 건 다음에 띄울 거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답장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변명하더라고. 자기는 또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난대.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 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급해서 올려 버렸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그냥 언급하면 되는 줄 알았죠. 페북을 잘 몰라가지고. 요즘 페북 하는 사람 많아. 아직도 페북이야 뭐 원탑이죠. SNS 인스타랑 페북하고 둘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냥 변명하더라고요. 자기도 뭐 충격이다 어쩌다 이랬는데. 충격은 개뿔. 그리고 하여튼 뭐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자기가 알수 있는 뭐 이런 거 없냐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안 됐길 잘했어요. 쪽지로다 고소할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모욕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가 내가 억울한 거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 막 누구누구 뭐 개삐리리 뭐 이렇게 모욕하는 건 아니라서 좀 애매할 걸 아마. 처벌을 받기는. 아, 당근님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딱 그럴라 했는데. 싸이월드가 요즘도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의 참 태도가 좀, 자기 기억을 못한다는 게더 열받더라고요.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 고등학교 선생님. 자, 이번 딸기. 담음, 저 그게 어그로 아니야, 어그로? 담음이라고 오마이. 오마이 스쿨이 아니라 아이 러브 스쿨 아닐까요? 셀클럽은 왜안 해? 저분 어그로 같은데? 아이 러브 스쿨이지, 오마이 스쿨이 아니고. 그거는 그 오마이 러브라고 화상 채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마이 러브하고 아이 러브 스쿨을 섞은 거 같은데? 조이 천사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 시엔조이 막 아이미팅 뭐 이런 거. 저녁에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꼬장 부리는구만. 하여튼 그게 좀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 난 그러면서 말했지. 나는 그 대리한테, 대리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한게 사장 조카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였냐 말하면서. 맛있는 거 콜라요? 그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아, 그죠? 근데 올스타일님 말대로 기쁨은 나누면 두 배, 슬픔은 나누면 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 푸니까 좀 후련하네요.
아, 근데 이제 가게 얘기는 이제 질문 안 받기로 했어요. 계속 말하는데. 캔만 키면 늘 어디선가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가게 얘기나 뭐 이런 거 개인적인 얘기를 인터넷상에다 하면은 나만 상처받더라고. 이제는 가게 얘기 이런 건 이제 안 받아요, 질문을. 얘기하면 뭐 그거를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다 그냥 막 계속 비아냥대고 말일까. 가게 얘기 금지는 그럼 싸이월드에 쓸까요? 공지를? 공지를 싸이월드에 쓸까? 근데 아이러브 스쿨 아이도 있을걸? 뭐 사람 찾기에는 진짜 아이러브 스쿨이 예전에 진짜 좋았는데 이름만 검색해도 생년 아니 연도랑 이름만 검색해도 약간 이름 특이하면 다 나왔는데. 엠파이어스 기억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냉장고 썰은 이제 다시 이제 분가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 중이고, 이사 날짜는 17일로 잡혔거든요. 근데 그 냉장고랑 세탁기를 이제 중고로 45만원짜리 세트가 있더라고요. 45만원에 양문형 냉장고는 양문형이고 세탁기는 통돌이. 그거를 주문했는데, 45만원짜리 제일 좋은 냉장고가 있고, 45만원에 그 적당한 거에 양문형과 그 세탁기 있는데, 세트가 있는데, 그 메뉴를 좀 애매하게 써놨어. 그래갖고 나는 45만원짜리 세트를 주문했는데, 메뉴가 애매하니까는 그쪽에서는 냉장고로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45만원짜리 최고급 냉장고, 중고 거기서 파는 것 중에 최고급 냉장고가 왔어요. 냉장고만. 오늘 사다리 차까지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내 잘못도 아니고 그쪽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애매하잖아, 잘못이. 100%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쪽이 또100%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통돌이 세탁기 좀 저렴하게 해서 보내준다고. 어차피 사다리 차 해서 올려가지고 냉장고는 그냥 쓰고. 좀 저렴하게 보내준다네. 예, 네, 저도 이제 막 드럼이냐 뭐냐 한참 고민했는데. 세탁력과 관리가 통돌이가 짱이라고. 네, 반갑습니다. 그죠. 가전제품에 돈 많이 쓸 때는 혼수, 결혼할 때. 아. 아니, 드럼의 단점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근데 이거 케이크는 배는 부른데 뭐 먹은 것 같지가 않다. 그나마 이제 요즘은 세탁량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적용되는 세탁기는 100만 원 넘는 거 있잖아요. 막 14kg짜리 막 이런 거 비싼 거래요. 100만 원 넘는 것들. 돈이 있어. 이사가 나돈다 써가지고. 그지. 하여튼 이사 가면 이제 좀 캠방도 하고. 그러려고요. 아, 그죠. 저도
세탁기 돌리는 거는 그냥 간단한 T들 돌리고, 이런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손빨래 하고 이제 그 탈수 정도만 하고 뭐 이렇게. 그죠. 하여튼 일단은 드럼은 이 드럼 자체가 커야지 세탁력이 좋대요. 그러면 이제 낙차로 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그런 거면 너무 비싸니까. 어쨌든 반 먹었네. 반딱반 먹었네. 밥 먹으니까 배가 좀 불러가지고.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